세종시 원수산 옆으로 지나는 도담동의 갈매로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가로수가 줄지어 심어져 있는데 나뭇잎이 갈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을이 지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나 산에 있는 나무가 선명한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일부 나무는 어른 허벅지만한 굵기의 나무가 쩍쩍 갈라지고 심지어 쪼개지기까지 했습니다. 도담동 양지중학교부터 해밀동 BMX 경기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핏 세어봐도 300그루가 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가 이미 고사됐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는 시민들은 이런 모습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최근에는 처음 봐요. 지금 비가 안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며칠 사이에 왔었잖아요. 근데 이만큼 비계 들어가는 속도가 늦는 건지 아니면 뿌리 생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인근 아름동에서도 목격됩니다. 아름초 인근 달빛로 약 1km 구간에 심어진 가로수가 점차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생육이 가장 좋을 때인 여름철 나뭇잎으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두 곳 모두 가로수를 심은 지 10년 정도 지났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 겪는 일입니다. 왜 그런 걸까? 세종시는 염의 피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눈이 자주 내려 도로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 것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줬단 겁니다. 세종시와 함께 조사에 나섰던 조경 전문가 역시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복자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작은 관목들도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가 도로 쪽에 있는 작은 관목들이 고사된 걸로 봐서 현재로서는 염화칼슘 피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피해는 유독 한 수종에 집중됐습니다. 두 지역에 심어진 건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일명 복자기. 같은 구간 도로 중앙 화단에 식재된 입합나무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복자기가 염에 약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 토질에 맞지 않는 것인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종시는 우선 최대한 가로수를 살리는 데 집중하는 한편 겨울철 제설제 사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